목화값은 누가 물어야 하나. 햇볕이 따스한 남쪽 마을, 가을이 되자 목화밭에 새하얀 꽃들이 몽실몽실 터져 나왔어요. 여보 개들, 이것 좀 보게나. 올해 목화는 풍년일세. 그러게 말이야. 온 백성이 무명옷과 하얀 소미부를 만들 수 있겠는걸? 게다가 우리는 큰 돈을 벌 수 있겠지? 그만하면 잔소리지. 네 명의 목화 장수는 마을의 목화를 거두어 내다 팔기 위해 창고 가득 목화를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털보 목화 장수가 창고 문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런 이놈의 쥐새끼들! 바글바글한 쥐들이 갑작스레 창고 문이 열리자 여기저기로 숨기 바빴어요. 아, 이놈들이 목화솜에 똥 오줌을 다 싸놓고 솜을 다 뜯어놓았으니 이거 큰일인데? 네 명의 목화 장수는 서로 의논하여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를 구하려니 쉽지 않았어요. 네 명이 돈을 모아 비싸게 값을 치르고 겨우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지요. 우리 똑같이 돈을 내고 고양이를 샀는데 누가 고양이 주인인가? 네 명 모두 고양이 주인이지. 그러니 각자 고양이 다리 하나씩 맡기로 하세. 고양이를 목화솜 창고에 넣어주니 쥐를 쫓느라 쉴 틈이 없었어요. 하루는 고양이가 쥐를 쫓아 목화더미 위에서 폴짝 뛰어내리다가 그만 오른쪽 앞다리가 부러졌어요. 다친 다리의 주인은 털보 목화장수였지요. 털보 장수는 목화솜에 산초기름을 푹 적셔 다친 다리에 대고 뼈가 움직이지 않게 동념해 주었어요. 활발하던 고양이가 다리를 다치고 나니 따뜻한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만 했어요. 고양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졸고 있는데 아궁이 속 불똥 하나가 탁 튀어 다친 다리에 동념해 놓은 목화솜에 그만 불이 붙고 말았어요. 고양이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부엌을 빠져나와 빼꼼히 열려있던 목화창고로 들어가 목화더미 위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고양이가 구르면 구를수록 목화에 불이 점점 더 옮겨붙었지요. 밖으로 다시 빠져나온 고양이는 마침 털보 장수가 물을 끼얹어 목숨을 구했어요. 그러나 목화더미에 붙은 불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이 훨훨 번져 창고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목화가 홀라당 다 타버리자 세 명의 목화 장수는 털보 장수의 탓이라며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이번 불은 순전히 고양이의 아픈 다리를 맞았던 자네 탓이네. 하필이면 불이 잘 붙는 산초기름을 바를 게 뭔가? 맞아. 그러니 자네가 목화값을 다 물어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게. 그게 어디 다 내 탓인가? 왜 말이 안 되는가? 자네가 아니면 누구 책임이야? 네 명의 목화 장수는 티격태격 서로의 잘못이라며 말싸움이 끝나지 않자 고을 사또에게 판결을 받기로 했어요. 다음 날 네 명은 사또에게 갔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사또가 말했어요. 털보 장수가 아니라 너희 세 사람이 잘못했다. 뭐라고요? 고양이가 창고로 달려가 목화더미에 불이 붙은 것이지? 네. 그럼 고양이가 다친 다리로 뛰어갔겠느냐? 성한 다리로 뛰어갔겠느냐? 그거야 멀쩡한 다리로 갔겠지요. 그렇지. 그러니 성한 다리를 책임진 너희들 잘못인 거지. 너희 세 사람은 털보 장수에게 목화값을 물어줘라. 사또가 큰 소리로 판결을 내리자 세 명의 목화 장수는 꼼짝없이 털보 장수에게 목화값을 물어주었대요.